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동화사를 비롯한 지역의 사찰에서도 봉축법요식이 봉행돼 석가모니 부처 탄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최소 인원만 참석해 간소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망과 치유의 연등이란 이름의 연등들이 봉축법요식장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꽃과 과일, 차 등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앞에 올리는 육법 공양으로 법요식이 시작됩니다. 참석자들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하면서 내면에 가득한 죄업과 번뇌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여전히 갈등과 반목, 대결과 다툼으로 혼탁한 세상에 중생구제를 몸소 보여주신 석가모니 부처의 대자 대비와 생명존중 사상이 더욱 소중한 가치로 실행되길 축원합니다. 용기를 갖고 서로 힘을 합쳐 일어나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동화사 법요식에는 국무총리로는 처음으로 발걸음을 한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심의 사찰에도 온종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불상을 향해 기도를 하면서 하나같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코로나19의 극복과 가족들의 건강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조 잘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건강하시고 남편도 또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건강하고 아들은 하는 일에 잘 되도록 하고. 불교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찰마다 법요식 참석자 수를 최소화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연등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